없어요? 예, 네. 여양 증인이 검찰에서 대북 송금을 김성태와 상의해서 진행했고 이재명과 통화해서 뭐 통화까지 한 부분은 뭐 별로 늘어더라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유지하다가 결국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번복하면서 번복하는 사유를 대야 되니까 합수해서 검사의 회유, 뭐 김성태 협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온갖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이화영 증인의 증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술자리에 술을 쌍방울 직원들이 사왔다. 그 다음에 수십 회 연어 연어회 그 다음에 갈비탕 뭐 이런 거를 다 사가지고 와서 수십 회 먹었다. 뭔지 이렇게 증언이 나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영수 증인 아까 분명히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그와 같이 술을 가지고 가거나 연어회를 사거나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게 맞다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이제 가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출입 통제라는 게 분명히 엄격하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항상 혼자 그 검사님이나 혹시 그 수사관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 열린 공간에서 그 교도관님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변호인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 박상민, 박상훈 두 분이 아마 여러 가지로 필요한 그 검찰 조사 받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신 모양이죠?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민 씨는 그러면 저기 그 엄영수 증인의 그 밑에 직원 아닙니까? 아, 밑에 직원은 아니고 박상민 그 분은 이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 네, 수행을 많이 하고.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엄영수 증인은 김성태 예. 회장과의 관계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리오남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준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 500만 불을 교부한 거,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팜을 비용한 그 경기도의 대북 송금이 아니다. 이 주가 조작을 주장하는데 엄영수 의원은 그건 분명히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대북 사업의 자금으로 준 거다라고 하고 그 500만 불도 본인이 회사에서 돈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빌려서 마련한 거라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김성태 회장이 지금까지 진행한 그것이 분명히 그 엄영수 증인이 보기에는 명백하게 그게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500만 불은 2018년도 11월 이후부터 이화영 부지사님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그 저기 경기도 그 스마트팜 비용으로 준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이게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엄영수 증인도 그 점에 관여했습니까? 그 점에는 저는 관여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엄영수 증인 여기 예 오늘 그 김성태 그 회장이 이화영 증인한테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했다고 하는 얘기 중에 변호인 증거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그 변호인이 아마 김영태 변호사가 그 이화영 증인과 상의하고 나서 그 의견서를 냈는데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에 대해서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영수 증인은 혹시 이런 광장에 김성태 회장이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회장님께서는 지금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알고 계셨던 부지사님하고 이런 이제 그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 지금 이렇게 이제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리고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그 신국장님하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9년도 1월에 그 심양에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기내식도 같이 먹고 공항에 내려서 우리 이제 훈춘의 법인에 있는 그 부장이 있습니다. 그 부장님이 직접 픽업을 해서 호텔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날 밤에 또 술도 같이 드시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이걸 부덕의 소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개탄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는 대북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허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네, 질문해 주세요.